진짜. 여기가 지금 베트남 일반적인 가정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한번 안아줘, 자신있게. 네, 지금 이렇게 신부님 집 와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신부님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아. 저도 이제 신부님 멀리서 찾아와서 네. 저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만나게 해줘서 마침 네. 오셨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실장님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 하이퐁은 항구 도시고 바다가 있는데 네. 하이퐁 중심가에서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바다가 있어요. 네. 우리 신부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를 도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신랑님이랑 신부님네 집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이 네. 신부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네. 부모님한테 이제 결혼 승낙도 받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고가 안 나죠? 이거 지금 많지 않은 거예요. 와, 차 운전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네. 와.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네. 살다 보니까 가능해요. 오토바이 과외 운전하면서 먹네. 고등학생도 오토바이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죠. 여기 몇 살부터 오토바이 탈 수 있지? 여기 오토바이는 18살부터 그치, 18살. 근데 자전거는 중학생부터 탈 수 있어요. 자전거도 전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전기, 아,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중학생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베트남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12학년은 똑같아요. 그리고 6살 때 초등학교를 가요. 우리는 8살 때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여기는 6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우리보다 2년이 빠릅니다. 남성들도 군대를 18살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게 도선 바닷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 놀러 가고 그러나요? 놀러 가죠. 하이퐁 시내에서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네. 우리 바다 구경하러 가자. 네. 좋아 오빠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분위기 좋다고 술 한잔 먹고 술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담비야 그런 남자들 있지? 네. 좀 쉬었다 가야지. 좀 쉬었다 가야 돼. 술 한잔 먹으면. 이제 그러면 신부님네 집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신부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신랑님은 저희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신부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차도 느리고 뭐 오토바이도 느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냐고 제가 우리 국제결혼 신랑님한테 설명합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베트남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한국 남성들이 너무 빨리빨리 서두른다. 그런데 아 이거 말을 했대나 모르겠다. 이건 농담인데 네, 네. 농담인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뭐 이렇게 너무 성격도 빠르고 밤에도 빠르다고 그냥 들은 얘기라. 아, 그런가요? 들은 얘기라.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들으셨죠? 이제 신랑님들 뭐든지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거는 국제 결혼은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좋다고.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신랑님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엄청 기네요, 실장님. 하루가 오늘 길게 느껴지세요? 네.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날이에요. 신랑 신부 맞선 보는 그날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저희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첫날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식구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구경 다니고 그러시면 돼요. 신랑 신부님의 그 데이트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안내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저는 신랑 신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신랑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보통 15일 정도? 네. 이 정도밖에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알고 싶은 거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신랑 신부님의 결혼 스토리를 만나는 과정부터 다 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쌓여있어요. 이 신랑 신부님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입국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신부집에 다 왔어요. 아 여기가 신부님 집이에요? 네, 네. 자 내리세요 피디님. 실장님 벌써 저녁이 다 됐네요. 다 됐죠. 여기가 우리 신부님 집입니다. 들어갈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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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선물. 우리 신하님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고. 신하님 앉아야 돼. 가운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고 신하님 가운데 앉으시고. 저기 허락해 주시면 큰절해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은요, 신하님.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목련만 하셔도 돼요. 여기는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 의미가 안 좋아요. 아버지 왔어요. 오세요. 지금 아버님 오셨대요. 네. 신랑님, 신랑 친구하고 이렇게. 아, 인사를 신랑님, 여기에 저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신랑님 올려놓으세요. 실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베트남 가정집들마다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그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재단이 있어서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저기 위에 올려놓는 과일이나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할 때 또 그걸로 먹어요. 먹고 또 새로운 걸 올려놓고. 여기가 지금 베트남 일반적인 가정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분들은 서민층. 서민층인데 이렇게 커요? 이 집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집 마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마감재가 보통 타일이나 페인트로 끝나요. 근데 이 집은 조금 고급화 시키신 거야. 아... 네. 어, 아버님. 아, 신짜오. 헬로. 신랑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아버님은 못 보셨고, 네. 어머님은 맞선 볼 때 옆에 계셔가지고, 네. 어머니도 신랑이 괜찮다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베트남은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세 번 하면 돼요. 향을 피우고. 이제 앞으로 그 국제결혼의 뜻이 있는 신랑님들도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혼자 뭐? 아버님이 지금 잘생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모님도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시골집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인상이 좋으시고. 신랑님 말씀 잘하시는데? 네. 예. 근데 저 담배도 안 피고. 아, 아니 뭐 공주야. 이게 운전하면 이제 술도 안 먹고. 아니요, 날씨한 여름 공주야. 뭐? 아버님도 담배 안 피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공주도 나. 가족들이. 아, 술은 좀 먹는데 담배는 안 핀다. 그러면. 술은 기분 좋아하면 같이 사람들 모아면 그때 한잔하고, 원래는 집에서 뭐 밥해서 뭐 술 꼭 먹는 사람 아니고. 우리 딸이 좋은 신랑 만났으니 기분이 기뻐요. 네. 그리고 신부님 잘 돌봐주세요. 네. 이제 신부님과 신랑님한테 보낼 거예요. 네. 행복해. 오래오래 같이 살고 잘 해주세요. 네, 평생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몸 거리 어디 무너져 거냐고. 혼자 해요. 혼자 막 굽고 내가. 아버지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은 돼요. 그러네요.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실만한 거 예. 좋은 거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모 과래 뛰어. 우리는 가고 신부님은 내일 만나자고. 내말 맞아 성격 그냥 된지냐? 이제는 가족끼리 조금 할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호텔로 갈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신하님 한번 안아주고 한번 안아줘 자신 있게. 내일 만나요. 우리 갑시다. 신하님 타고 우리는 하이포로 가서 저녁 식사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신부님 집 와보셨는데 네. 집 보고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집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집이랑 좀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럼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부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 혹시 하셨나요? 언뜻 생각은 했어요. 2, 3일 걸릴까 했는데 네.
그 실장님이 놓치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어, 어때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 좀 나누시던데 무슨 네. 이야기 하신 거예요? 신부님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아. 저도 이제 신부님 멀리서 찾아와서 네. 저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어, 만나게 해줘서 어, 마침 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언니가 네. 결혼하셔서 한국에 사신대요. 아, 한국에 언니가 네, 계신 거예요?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 언니 부부 너무 잘 되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죠. 혹시 그러면은 한국에 언제쯤 네. 이제 같이 가실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즘 8-9개월 정도 걸린대요. 8-9개월 정도? 네, 내년 여름쯤에 이제.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워. 네. 저희는 이제 신부집 방문을 끝났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님이 먹고 싶어하는 분버회라는 요리가 있대요. 그 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신랑님이랑 인터뷰 예. 잠깐 해봤거든요. 예. 실장님이 소개시켜주신 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소개시킨 우리 신부님이요? 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격이에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선하시잖아요. 어제 하다만 얘기가 있는데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할 때 조금 걸러야 될 업체 고를 때 주의점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신랑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연말 하다 보니까 네. 나이가 어느새 많이 들어가서 결혼하기 힘들어졌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연애하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비혼주의신 분이 좀 있고 네, 그다음 딩크족도 많고.